원래는 이게 원래 혼자 해야 하는 좀 류예요. 대부분 혼자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4일 일조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되어있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소도구들마다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훅처럼 이렇게 훅 이렇게 생긴 거는 분명히 얘하고는 모양이 다르죠. 네. 이거는 빵을 반죽을 할 때 쓰는 기구고요. 이렇게 생긴 게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빵을 만들 건데 얘를 쓰게 되면 반죽이 안 되고요. 네. 쿠키를 만들 건데 얘를 쓰게 되면 또 공기 포집이 안 돼서 쿠키가 안 나와요. 네. 리핫 아도나냐 리핫 kita buat apa gitu. Jadi kita bisa apa sih? Kalau cuma cuki pakai ini, kalau cuki pakai itu kan nggak cukup. 양배는 보통. 양배가 되게 제자가. 오, 근데 얘는 조금 노르스름한 비슷한데 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하얗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포집. 이거 다리 이거. 이거는 솔직히 저는 분으로 안 따주고요. 상태를 보라고 해요. 아무리 분으로 해도 내가 이렇게 보면 똑같거든요. 한 시간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미친 속도로 하면 1분만 해도 되겠죠. 여기 sampai lembek itu kita kalau tadi gurunya ngomong kalau pelan-pelan ya lembeknya. 여기는 설탕하고 소금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세 번에서 네 번에 나눠 넣을 거예요. 이것도 다 다름이야, 야, 다. 제디 jangan sampai dimasukin langsung. 제디. Bertahap berarti, Bu. Bertahap 3 kali paling tidak.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터가 또 더 공기를 더 포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아니면 sampai udangnya tadi udah halus gitu. 공기 포집이 많이 안 되면 딱딱한 쿠키가 나와요. 그럼 이 니꾸랑 이거 우유도 안 들어가요? 네, 우유 안 들어가요. 이 레시피는 우유가 없어요. 다른 레시피는 우유를 넣을 건데 오늘 거에는 안 들어가요. 아, 그럼 계란만 해주세요. 네, 계란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120g 제일 드릴 거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가루 할게요. 너무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계란도 두세 번에 나눠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버터하고 계란이 서로 물성이 다르잖아요. 버터는 유지고 계란은 물성이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는 계량해서 드릴 거예요.
분리나는 게 이겁니다. 아, 예. 분리하다 미녀야. 이렇게 되면 저는 한꺼번에 지금 계란 하나를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번에서 막아내리고 supaya merata jadinya satu-satu. 좋아요? 네. 바우냐? 오랜만에 땀이 나네. 그러면 안 보고 그랬던 게요. 여러분들은 계량해서 드릴게요. 나한테 우콘 삼아 부르냐겠지. 그래서 뭐냐 20g 다 들어갔고요. 지금 계란 흰자하고 노른자를 제가 절반씩 넣었어요. 그 이유가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가 그 쿠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넣었거든요. 계란 흰자 같은 경우는 거품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신한 맛을 그런 식감을 내주고 노른자 같은 경우는 레시틴 함량 때문에 점착성을 높여줘요. 붙여주는 거. 아, jadi kalau pakai kuning telur itu bisa lengket gitu. Tapi kalau putih itu untuk nggak bisa lengket juga itu kan anunya sedikit gitu. Apa itu manfaatnya sedikit kalau putih telur itu. Kalau biasanya kita pakai itu kuning telurnya gitu. Jadi ambil separuh gitu, putih telur sama kuning telurnya. 그래서 좀 단단한 쿠키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노른자 양을 좀 더 넣으시면 되고요. 좀 폭신한 쿠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흰자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그럼 일단 뭐 그냥 아까 아톡 아톡이냐 하냐 bisa pakai putihnya yang banyak. Jadi kalau misalkan mau apa itu lembut itu bisa kuningnya dibanyakin gitu. 계란 120g 그냥 넣으면 되는데 넣으면 어때요? 한꺼번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넣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한테 dia malah sendiri-sendiri gitu loh. Bisa jadi satu. 그리고 한꺼번에 넣게 되면 저도 지금 세 번에 나눠 넣었잖아요. 나눠 넣으면서 버터에 공기 포집을 더 많이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넣게 되면 그걸 아무리 잘 섞어도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반죽이 나와요. 이렇게 버터가 다 완성이 되면 세트에 가루로 넣고 얘는 한꺼번에 넣으세요. 얘는 엄청 가루로 잡아봐.
가루가 튀지 않게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12시 끝나나 1시 끝나죠? 1시, 제가 1시에 끝났던 것 같은데. 이게 어, 싸면 돼. 여기 담아 이게 무슨 인데라. 인데라. 그래 보나 나랑 먹으면 되지. 망하네. 한 반쪽이 되도록 칠해주시면 돼요. 저거 이렇게끔 하려고 오늘은 제과로만 연습을 할 겁니다. 이 kan mau diganti itunya. Makanya kita buat yang dulu dulu. Karena nanti untuk apa? Kalau kita Ini belajarnya di rumah aja. Dibisik ya? Nanti subscribe ya.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반죽이 되기 때문에 부직하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어서 한 주걱씩만 넣고 이렇게 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처음에 바로 넣어가게 되는데 오븐에 넣을 철판이기 때문에 이 뒷면이 여기 뒷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오븐에서도 얘가 타거든요. 네. 한 손으로 위쪽을 잡아주시고요. 네, 다른 한 손으로는 반죽을 짤 수 있을 정도로만 쥐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만들 정도의 양. 애기 양 순사야. 분도 뭉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모양 짜시면 돼요. 가운데 넣고 하나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selera masing-masing ya. 그러니까 맛맛이야 가다. 뭐 기본은 이 모양인데요. 뭐 응용하시면 이런 모양도 짜시면 되고요. 하트 만들어요? 하트는 이렇게 수살로? 네, 그리고 yeah. 지금 보시면 하트 만들어라는 하트를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이 하트가 이 네. 모양의 반죽보다 양이 많죠. 네. 그러면 똑같은 철판에 들어가도 얘가 먼저 익어요. 네. 그러면 내가 오븐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트를 하실 거면 한 철판에 똑같은 양의 하트를 다 짜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오븐을 보다가 중간에 얘만 또 덜어내야 돼요. 그렇게 좀 하시면 돼요. 좋았는데다 그냥 맛은 약간 되자. Yeah.
Jadi jangan langsung dimasukkan, tunggu 10 menit dulu baru dimasukkan ke oven ya. Karena 그동안 막 버터랑 넣으면서 막